Standing there we were talking close started on the 4th of July. 천천히 천천히 가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꺾이는 거가 여기까지 가서 한번 쉬고 저기까지 가서 한번 쉬고 이런 식으로 한 10m나 20m 이 정도씩 가면서 쉬고 있거든요. 매안입니다. 오늘은 오서산에 왔고요. 오서산에서 성현주차장에서 출발하는 1번 코스로 갈 예정이에요. 가자. 가자, 가자. 이쪽이 마을에서 올라가는 들머리 같은데요. 아이젠을 여기서부터 신어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젠 먼저 신을게요. 첫 번째 이정표가 나왔고요. 이쪽으로 가면 등산로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는 산 정상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지는데 3. 몇 킬로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느낌이 차로 3. 몇 킬로는 정말 순식간에 가는 거리인데 힘들어요.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이정표가 보여요. 저는 1번 코스인 7호봉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7호봉까지 0.7km 남았는데 상당히 가파르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에 잠깐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한파주의보라 그래서 옷을 꽤 많이 껴입었는데 지금 안쪽에서 땀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백패킹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난이도가 별로 안 되는 코스라고 들었는데도 저에게는 좀 힘이 드네요. 체력을 조금 많이 길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은 운동복 같은 이런 운동회 할때 입던 것들을 껴가지고 아까는 땀이 났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바지가 원래 평소에 가까운 거리만 다니다 보니까 땀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바지 쪽은 안쪽에 그냥 내복을 입고 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입고 올라가고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빠르게 친 다음에 좀 벗어야 될것 같아요. 아직 올라가야 될 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정상 부근인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가 아마 시루봉 거의 정상 부근인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조금 난 코스인 것 같아요. 이 산에도 깔딱고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다면 여기가 깔딱고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깔딱고개. 다른 백패킹하는 여자분들도 잘 걸어 올라가던데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걸까요? 이게 배낭 무게 때문인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가 시루봉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오선산 정상까지 1.1km가 남았대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등산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1번 코스가 난이도가 뭐 쉬운 난이도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코스에 비해서 얼마나 쉬운 코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잘 타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저는 등산도 잘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경치가 좋아요. 좀더 쉬고 싶은데 힘들어서 중요한 거는 쉬면 추워요. 움직이면 괜찮은데 쉬면 또 추워가지고 일단 올라가서 빨리 텐트 쳐야 될것 같아요. 이게 계속 걸을 때는 땀이 안 나서 좋다 했는데 잠깐 쉬니까 엄청 춥거든요.
일단 빨리 올라갈게요. 이게 힘든 게 배낭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까 다음 백패킹 올 때가 조금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 때문에 체력이 문제겠죠? 체력을 좀 더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우서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착하고 여기서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데크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오징어 데크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데크팩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갈 건데 지금 팩들을 안 뽑고 간 부분이 있어서 이쪽 땅을 좀 고르고 있긴 한데 하다 보니까 팩들을 좀 발견했거든요. 요거 팩을 지금 안 뽑고 간 게 여기 하나랑 여기에도 콘크리트 못이 있거든요. 곳에 팩을 지금 뽑지 않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자고 갈 박쥐 바닥을 계속 지금 아이젠으로 계속 뒤집고 있긴 하거든요. 좀 불안하긴 한데 좀 더 이렇게 바닥을 좀 더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늘 잠을 좀 잘게요. 팩 두 개를 지금 뽑아냈는데 얘는 되게 잘 뽑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라인 같은 게 없어서 못 찾아서 얘는 못 뺀 것 같고 얘는 아마 아예 이런 망치 같은 걸 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둘 다 생각보다 잘 빠졌거든요. 추운데도 이런 팩 말고 오토 캠핑할 때 이런 팩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콘크리트 못을 구하려고 했는데 동네에 있는 철물점을 다 들려봤는데 이게 한 15cm 정도의 콘크리트 못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2주가 됐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얘를 가지고 왔고 얘가 무게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만 지금 1.1kg네요. 다음 안 가지고 올게요. 와. 뺏겼어요. 그 의무복을 먼저 입고 나서 텐트를 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했더니 체온이 좀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오늘은 저번에 실패했던 떡국을 먹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핫바랑 그리고 번데기가 지금 데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익으면 같이 먹고 얘 먼저 먹어서 조금 체온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바로 국에 익히니까 정말 따뜻하고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얘네들 좀 챙겨 먹고 일찍 자도록 할게요. 바람 좀 덜 불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잘게요. 자고 일어나서 일출 시간이 임박해져 가지고 막 뛰쳐나오듯이 나와서 일출 먼저 봤고요. 새벽에 한 2시 정도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좀 피곤해서 그런지 잠이 또 오더라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도. 근데 다행히 아침에 좀 바람이 안 불었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바람 많이 불었으면 아마 철수할 때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쪽은 지금 해 뜨는 쪽은 은혜가 조금 껴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가까운 데까지는 안 껴있고 저 멀리 보는 데는 있어요. 사실 은혜가 좀 보고 싶긴 한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에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꼭 와서 오늘 다시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게 되게 그림 같아요. 내부 정리하러 들어왔고요. 침낭 위쪽에 이렇게 결로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결로가 생긴 건 아니고 이쪽 상단 부분에 보면 결로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잠잘 때 쓰고 잤던 모자인데 이게 벽면에 있던 결로가 계속 마찰 생기면서 머리가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쓰레기 봉투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다가 이거 가로폭 가려팩에다가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어 놨고 그리고 가지고 내려갈 때는 묶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거 매트 바람 넣는 건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묶어서 내려갈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뒷팩 안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아마 가져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도 몇 개 좀 보여가지고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자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주변 정리도 조금 했어요. 어제 먹은 것들하고 물 같은 것도 다 비웠고 내려가면서 무게를 한 번 더 재볼까 하거든요. 20.6kg 나오거든요. 그래도 20kg가 넘네요. 팩 빼면은 19kg. 어제 올라갔을 때는 되게 힘들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내려올 때는 조금 편하게 내려왔어요. 지금 올라가는 건 힘들고 내려오는 건 정말 순식간에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은 저
바위 언덕 같은 곳이네요. 위쪽에 시로봉을 지나쳤는데 저기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네 분이 오셔가지고 저기서 쉬고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 그냥 지나쳤어요. 창피하니까요.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급경사로 내려가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서 내리막길이라 땀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땀이 나고 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항상 철수할 때도 내려올 땐 땀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복을 또 입었어요. 내복을 입으니까 땀이 나고 있어서 지금 사람 없을 때 뭐 등산객 분들 몇 분을 만나긴 했는데 없을 때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도 집어넣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Of a balcony where we would watch and I can see us.